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잡아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얼굴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질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생각할 때 그냥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밀하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나오는가, 그게 일단은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자로 생각하기에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자이냐라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이 정해졌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올 때 그분 앞에 나는 선악간에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 선악간에 판단을 받는 예배라니 무슨 말이냐. 내가 선한 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요. 내가 악한 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보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더러운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질문할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서 생각하고 나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재판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으로서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보고하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예배자리에 나올 때는 지난 시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내 생각을 어떻게 가졌고 내 마음이 어떠했었고 내 말이 어떠했었고 내 행함이 어떠했었는가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받으실 만한 자가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간증한 이야기에서 300명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모여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예배를 받으신 사람은 6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왜 6명밖에 없냐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진 자가 6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의 첫째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주어진 자예요. 그런데 과거형이 되어지면 안 돼요. 현재 오늘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그 피가 있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피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1절에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자리에 나아갔을 때 나는 그분 앞에 어떤 하나님의 정말 판단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진노를 받는 결정을 받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여기서 섬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진 것. 물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섬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섬들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들은 다 땅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땅인데 어떤 땅이냐?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땅. 그러면 이 바다는 음부의 권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그 용이 권세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용을 용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 용의 머리의 권세를 지멸하신 이야기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시편 74편 13절의 말씀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바다를 나누시고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것은 바로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바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섬은 어떤 자여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만든 길이 그 바다와 육지 사이에 놓아질 때 그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바다에 둘러싸여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자예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둘러싸여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섬이다라는 거예요. 섬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으로 표현된 자들이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바다를 나누시고 용의 머리를 깨트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판자리 앞에 가까이 나오라.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정말 잘 했는가 레시 보자 이 말이에요. 보자 네가 오늘날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했던 아니면 네 힘을 믿고 의지했던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지 아니면 악한지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나왔느냐.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끼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대 하며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이끌어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그 발 앞에 이르게 했다 할 때 이 동방에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것을 동쪽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해필 이 동쪽에서 누가 왔냐면 바벨론이 동쪽에서 일어났고 메대와 파사가 동쪽에서 일어났고 아수르가 동쪽에서
동쪽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동쪽에서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생각해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41장은 바로 동방에서부터 그 메대와 파사를 통합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있었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구냐? 고레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잡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이제는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도록 이방인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자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 36장에 가보면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한 말이에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왕인데 그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다 메대와 파사를 통합시키고 그 외에 이 유럽 일대와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를 다 통합시켜서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서 대제국이 되어진 연후에 그의 고백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의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끔 하신다. 또 만국을 다 무너뜨리고 한 왕에게 주시기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 만국을 다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 통치자가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진다면 나의 죄는 하나도 기억한 바 되지 아니하는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선함이 내 안에 가득 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구약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그들을 보낼 때 어떤 상태였는가? 예루살렘 땅은 21절 말씀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가 같이 안식하였다라고 말해요. 70년을 지냈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은 안식년을 누렸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땅은 무슨 해를 누렸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오직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 백지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졌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새롭게 새 예루살렘 중건을 하도록 바벨론 땅에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400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400년을 지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초림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지금 이 말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어지는 말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게 다니엘서 9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양인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났다.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을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의 첫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자, 성전의 첫 모퉁이 돌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또한 기초돌이 되었다. 머리띠열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또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2장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작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19절로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했다. 그런데 이 몸이 뭐냐면 하늘의 성소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 육체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면서 참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도록 영이 내려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얼마가 지나면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나게 되어지면 곤란한 동안에 마지막 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환란의 때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때로부터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을 짓도록 주님이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참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성소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도록 주님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부어지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 동참하는 일을 이루는 자가 오늘 이사야서 이 41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나와서 그 모든 열국을 그 발 앞에 다 무너뜨리고 그 칼이 티끌같게 하고 그 활이 불리는 초기같이 한 거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모든 열국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진 자라면 나도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예수 피를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받아요? 생명을 받아서 또 사명을 받아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심판의 권세, 선과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심판하는 권세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선과 악을 우리는 심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또는 내 사업에, 내 앞길에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도록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심판을 받은 그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바사 왕국의 것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아가면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간다,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린 몰라요. 가보지 않은 길,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를 가라고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갔어요.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가 갔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 그곳이 천국인데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갈 때 누구를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힘입은 군사들이 나아가서 초계처럼 그 모든 것들을 흩트고 그 땅을 짓밟고 그 땅을 지배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힘입고 그 권세를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해 했느냐? 누가 이루었어요? 오늘 4절 말씀.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태어나서 인류의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건과 이러한 것들을 다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고 이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나만이 오직 구원의 주다. 그 구원의 주 여호와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그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천지를 창조한 시작부터 또 나중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다 마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은 누가 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 하셨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지만 다
여호와가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여호와가 예수로 오신 것이요. 또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그들 안에서 성령이 또한 그 일을 이루셔서 그 이후에 증인들이 계속 나와서 구원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게 하는데 이것도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정결하게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이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할 것뿐이다. 그래서 섬들아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돼. 아멘. 우리는 잠잠해.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뭐로 힘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린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아멘.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선자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자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설 때 나는 어떤 것을 힘입고 선자이냐, 내 힘을 힘입고 선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고 선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힘입고 선자이냐, 아니면 뭔가 내가 열심으로 행한 어떤 행위를 힘입고 선자이냐. 지금 PCUSA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동성애자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 총회에서 팔깍 뒤집혀진 것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슬림의 지도자들을 초빙을 해서 기도회를 한다고 그 사람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알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하면 마호메트 들어가지만 예수가 거기 들어갔어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탈락을 시켜버린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너무나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서느냐, 정말로 서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예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서서 내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점검받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겉으로만 기독교고 겉으로만 교회고 겉으로만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의 만물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우시고 내리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손안에 있다라는 걸. 근데 그 여호와 그 구원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 매일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데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그러한 떳떳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